그럼 3-4-3으로 갔을 경우에는 네. 4-3-3 기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로 내려가지고 센터백에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지.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로 가서 센터백에 낑기는 구조가 되나요? 아니면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날아가고 센터백이 그것도 유형을 봐야지. 들어오나요? 프로에서는 어떻게 네. 기용이 많이 돼요? 수비형 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전으로? 아. 경기 조율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에서 주전으로 수비형으로 볼 정도면은 볼을 어느 정도 차, 일단. 그런 애들은 이제 센터백 같이 보지. 그렇죠. 센터백도 이제 중앙을 좀 많이 보는 확률이 높죠. 두 분이 현역 시절에 그 수비형도 잘 쓰고 센터백도 잘 하던 그 인물이 있나요? 저는 지금 얘기하자면 딱 한 명 떠올랐어요. 누구예요? 조용형이라고. 네. 용형 형이 네. 딱 수비형도 보면서 센터백 네. 그 가운데를 기가 막히게 봤어요. 기가 막혀요. 그렇지. 아, 나도 좀만 키만 좀만 컸으면은 딱 그거 봤으면 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 보지 않았냐? 그렇지. 나는 사실 3백의 가운데가 좀 약간 최적화된 느낌이었거든. 거기가 제일 자신 있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풀백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조금에서. 그치. 너가 키가 몇이었으면 거기 그 자리를 했었을 수 나는 한 81-2만 됐어. 한 3cm 정도만 더 컸어도 나는 거기 난 자신 있었거든. 아, 노려볼 만했다. 3cm만. 왜냐면은 프로를 갈 시점에 되면 18세 대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키로 18세 대표팀 주전 센터백으로 섰어. 김진규랑 이강진 그리고 나. 고등학생 중에 나가 유일했어. 18세 대표팀 처음 뽑혔을 때. 근데 내가 경기 다 뛰었거든. 근데 19세 대표팀 넘어가면서 이제 포백으로 바뀌면서 이제 밀려나와. 그치. 그 그것도 참 운인 것 같아. 운이야.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 난 체력이 자신이 없는데 사이드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다이어 선수 느낌이긴 한데. 다이어가 뛰는 자리지. 네, 뛰는 자리예요. 네, 그런 유형은 아니고. 다이어 같은 유형이 아니죠 저는. 맞아요. 3cm만 더 컸으면은 국대까지 가능했을까요? 뭐 그건 모르지. 근데 그때 만약에 제일 자신 있는 자리라고. 난 제일 자신 있어. 만약에 이제 희철이가 그 센터백 그 가운데를 보면서. 네. 국가대표 감독님이 거길 선호했으면은 그치. 가능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대부분 이제 감독님들이 거기다 이제 3백에서 4백으로 넘어가는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가 약간 4백이 많이 이제 그치. 장착이 되는 시기였어. 3백 거의 안 쓸 때. 내가 이제 20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구나. 아, 그쵸. 맞아요. 4백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전국에 거의 나도 나름대로 거의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아, 얘기해. 그냥 탑이라고. 아, 탑이었지. 한국에서 바퀴처럼 오르면 간첩이었죠. 아하. 3백의 중앙 수비로는 아니 그냥 그때 당시. 아,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도 형들하고도 경쟁해 볼 만한 거야. 근데 이제 피지컬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장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앙 수비는 피지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안양공고 5번이면 먹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백 가면은 체력이 약점인데 윙백이 이제 오버핑 많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근데 중앙 수비는 이제 딱 짝만 보고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나는 이제 거기 특화된 선수였지.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을 보면요. 네. 그 3백의 가운데 있는 선수는 네. 그 뛰는 양이 가장 적어요. 아, 가장 적어요. 네. 그러니까 희철이한테 딱이었죠. 네. 아, 맞춤인가요? 네. 왜냐면 그 3백 중에서도 양쪽 이제 그 센터백들은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좀 컨트롤 하는 유형이라 그렇게 뛰는 것도 많이 뛰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양 LG에서 오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FC 서울. 그때 당시. 그래서 체력을 안 길렀나? 리베로 자리 뛸 때 체력의 부족함을 못 느꼈던 거지. 아,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희철이는 체력이 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약했어. 아, 정신력. 원래 제가 볼 때는 체력은 정신력이거든요. 난 안 돼. 아니야, 난 체력이 약해. 내가 이거 그 폴라를 차고 뛰면 그 회복 능력이 늦어. 맵박에 남들이 요만큼 힘들 때 난 이만큼 힘든 거야. 그 얘가 이렇게 회복될 때 나는 요만큼밖에 맞아. 회복이 안 돼. 그 심박수 저희 체크하거든요. 이게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은 빨리 뛰지 말면 더 이상 더 뛰지 말라고 이렇게 컨트롤 해줘요. 근데 저는 또 심박수가 또 빨리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체력이 좋지. 그래서 저는 더 뛰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서 뛰고 좀 이런 걸로 좀 판단을 많이 했었죠. 남들이 150 뛸 맵박에 150 뛰면 18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그 피지컬 코치들이 야야야 그만 뛰어라. 넌 컨트롤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풀백에서 경쟁하려고 되냐고. 어쨌든 뭐 버텨내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확실히 제가 느꼈는데 체력도 어느 정도는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돼. 맞아. 철이는 리베로 자리가 자기는 제일 자신 있었던 자리였고 승용이 입장에서는 어떤 전술에 어느 포지션이 제일 자신 있었어요? 저는 원래는 투톱이 가장 자신 있었어요. 투톱에 포드? 네, 투스트라이커.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이 뛰는 스타일이라. 근데 확실히 프로 가고 이제 성인 무대 갈수록
왜냐하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에서 좀 살아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쪽은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바뀐 거지. 저는 투톱이 제일 좋은데. 아, 투톱이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좋고 제일 맞지만 프로에서는 용병도 있고 그 투톱에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죠. 아. 내가 이제 고3 때 안 믿겠지만 포백의 수비형 미필더 이걸로 제가 경기 도대표로 네덜란드를 간 적이 있어. 그때 페인으로부터에서 오라 그랬었어. 뭉찬에 히딩크 감독이 나오셨잖아. 그 옆에서 통역하는 분 그 형이 저기 우리 옛날에 승룡이 에이전트였잖아. 동해병 그때 당시에 우리를 데리고 갔었단 말이야. 동해병이 그때 당시에 아인토벤 있을 때 이영표 에이전트였어. 맞아요. 지센이라고 제가 아, 지금 소속사 같은 애. 근데 이제 우리 감독님은 그때 당시 그래서 무슨 외국이야 대학교 가 이래가지고 그냥 간 거지. 거기 가서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치.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팀의 10번이었거든. 수비형으로. 그때 제가 페이노르트랑 브라질의 그 빅토리아로 1부 리그에서 그때 코리아 왔었어. 감독님이 나를 딱 보더니 그랬었어. 아 얘는 수비형을 봐야 되는데. 딱 그랬었어. 아 진짜. 기술이 아, 좋은 스타일이 괜찮아. 아니고 기술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전투. 가투소 느낌. 가투소 그렇지. 네. 가투소 뭐 이제 김남일 선배님 좀 그런 유형. 그렇지. 그러고 나서 프로에서도 한번 그럴 기회가 있었어. 그 최문식 최문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나를 좋아했어. 그분이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데 나를 수비형 없었어. 그분이 전남으로 이제 갔을 때 전화 바로 온 거야. 몰래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간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뭐 못 갔지 어쨌든 뭐. 그러면서 그냥 포항에서 풀백만 본 거예요.